영주 씨가 장애인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2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영주 씨는 국비 30억 원과 시비 30억 원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시민운동장 일원에 배드민턴과 탁구 등을 갖춘 장애인 체육관인 영주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